짜짜짜짜. 우와, 힘쓴다. 우측에 2.6칸 짧은 데에서 입질이 와서 후킹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일격 방송 진행자 여종훈입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한 곳에서 오프닝을 하게 됐는데요. 이곳은 제가 낚시와 관련된 용품을 조금 만들어서 진열도 하는 제 공방입니다. 또 아울러 더불어 이 가까운 곳에 계시는 조사님들이 차 한잔 마시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요. 자, 이곳 진천 지역은 대표적으로 뭐 신첩지, 초평지, 백곡지 등 뭐 대형 저수지와 함께 작은 소류지도 많은 편인데요. 제가 오늘 낚시를 진행할 곳은 여기서 한 5분 거리에 있는 초평지입니다. 근래 들어와서 이제 뭐 산란 시즌이 돼서 여기저기 붕어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오프닝을 마치고 그쪽 자리 이동해서 낚시를 진행해 보려 합니다. 지금 대낮에 기온이 영상 뭐 26도까지 올라가고 새벽 기온도 뭐 10도 가까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오늘 사실 낚시에 많은 좀 기대가 되는 편이고요. 예, 뭐 자세한 포인트는 어차피 이동해서 더 진행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격 12번째 시간. 산란철을 맞이한 봄에 대물붕어와의 조우를 꿈꾸며 포인트로 향하는데. 낚시를 진행하기 앞서 주위에 많은 부유물들을 걷어내는데. 바람에 떠 밀려온 부유물들을 정리하고 나서 서둘러 대편성에 들어갑니다. 네, 지금 오늘 목적지 이 초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초평지는 뭐 충북을 대표하는 저수지 중에 하나인데요. 한 90% 이상은 좌대를 이용해서 하는 낚시를 많이 하시고 뭐 5% 내지 10%는 이 노지 쪽에 접근을 해서 연안 낚시를 하는 편입니다. 제가 여기는 답사차 이틀 전에 들어와서 바닥 체크를 좀 해봤었는데요. 아무래도 생자리다 보니까 미끌림이 너무 심해서 한 4시간 가까이 바닥을 정리 좀 하고 좀 성가신 이 수면적 위에 있는 갈대나 부술 같은 거 좀 정리를 한 상태인데요. 오늘 다시 들어와서 지금 대편성을 해보니까 이 좌측 본류대에서 우측으로 이 꽃이랑 꽃가루죠. 꽃가루랑 뭐 이제 부유물들이 밀려 들어와서 좀 많이 막혀 있어서 들어와서도 뭐 한 시간 가까이 또 작업을 다 새로 했습니다. 자, 오늘 포인트 설명드리면요. 제가 앉아있는 곳이랑 건너편 연안가가 전체적으로 수심은 90에서 매달 10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평평한 바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편성은 14대 편성을 했는데 좌우측 3대씩은 좀 짧은 데 위주로 제 쪽으로 붙는 붕어를 한번 노려볼 생각이고요. 나머지 8대는 건너편에 갈대랑 물버들 있는 쪽으로 좀 붙여서 그렇게 낚시를 해볼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외부 기온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26도 가까이 올라서 지금 뭐 물이 바짝 달아오른 상태라 사실상 캠이 끼기 전부터도 그리고 또 초저녁까지 그때가 좀 기대가 되는 시간대여서 초저녁을 좀 집중을 해서 낚시를 해보려 합니다. 지금은 지금 해가 정면에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대편성만 해놓고 지금 낚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부유물이랑 정면에는 해 때문에 지금 띠가 보이진 않아서 한 5시 좀 넘어서까지 잠깐 쉬었다가 그때서부터 다시 낚시를 진행을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평지는 제가 뭐 30년 가까이 낚시를 다니면서 했던 경험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한여름에는 옥수수도 잘 먹는 편인데 아직까지는 여기는 그루텐이 그나마 또 입질을 받는데 유리한 것 같아서 오늘의 미끼는 일단 어분이 좀 함유된 그루텐
두 가지 섞어서 그렇게 이제 낚시를 진행을 할 거고요. 뭐 그래서 입질이 생각보다 안 나온다 그러면은 좀 심해 시간대는 또 몇 대는 또 옥수수랑 같이 병행을 해서 그렇게 낚시를 해볼 예정입니다. 정면에서 비추던 해도 어느 정도 넘어가고 케미라이트를 밝히고 글루텐으로 붕어의 입질을 유혹해 보려 합니다. 아이고. 근데 지금 5시가 좀 넘은 시간에 케미를 다 끼고 이제 첫 번째 캐스팅을 다 끝낸 상태에서 한 10분 정도 지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중앙에 사공대에서 뭐 한 32, 3대는 빵점 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른 시간에 붕어가 붙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초저녁에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좀 저녁 식사를 좀 미루더라도 해 떨어지기 직전 시간대를 좀 바짝 긴장해서 낚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한 마리 나오고 그렇지 않아도 좀 오늘 낚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이 초평지는 예전에는 블루길 개체수가 워낙 많아서 뭐 10마리를 잡게 되면 뭐 7, 8마리가 블루길이 나오고 한두 마리 정도 붕어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한 2, 3년 전부터는 블루길 개체수가 많이 감소를 해서 이제는 오히려 블루길 얼굴 보기가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생태계 변화가 좀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글루텐 낚시를 하는데 한 가지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제가 나름 뭐 4-5시간을 거쳐서 바닥 작업을 좀 하긴 했는데 바람 방향에 따라 이 표면 위로 이 부유물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 찌가 좀 장애가 생기고 있고요. 바닥 자체도 깨끗하지 않아서 뭐 최대한 정확하게 캐스팅을 해서 제 위치에 넣지 않으면 뭐 한 마디 가까이 찌 높이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닥이 이렇게 지저분한 데서는 뭐 한두 마디 두세 마디 입질에 챔질을 하면 헛방도 많이 나오는 편이라 뭐 팁이라면 팁일까 최대한 좀 느긋하게 찌놀림 보시고 거의 뭐 직전까지 끝까지 올려줄 때 그때 챔질을 하는 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여유 있게 높이 올리는 찌올림 보면서 좀 붕어를 잡아보려 합니다. 으쨔쨔쨔쨔. 우와 힘쓴다. 거세게 저항하는 녀석과의 힘겨루기에 들어가는 꾼. 얘도 설 걸렸다. 뜰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저항하는데
해가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지금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바로 앉았는데 우측에 2.6칸 짧은 데에서 입질이 와서 후킹이 됐습니다. 허리끝 붕어 같고요. 시간대가 아직 해가 안 떨어진 시간대인데 좀 전에 한 마리 지금 또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시간대에 좀 더 집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사이즈만 재보고요. 바로 낚시 진행하겠습니다. 씨알 좋은 붕어를 만나고 나니 더욱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씨의 움직임에 집중을 합니다. 아, 이거 풍요물이야.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지금 초대형 입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멘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4번 대에서도 지금 예신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시간대가 아마 소나가 입질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멘트보다는 빨리 낚시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건 한 32, 3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연속된 입질에 서둘러 캐스팅을 하고 씨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합니다. 아슬아슬하다. 지금 또 그 11번대에서 턱걸이급 한 마리 더 나왔네요. 지금 뭐 긴데 짧은데 구분 없이 조금씩 그 예신이 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좀 많이 집중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특정한 포인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지금 입질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붕어가 이쪽 최상류 쪽으로 좀 올라탄 것 같네요. 바로 담아놓고요. 다시 낚시 진행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외부 기온이 워낙 한여름처럼 높아졌었고 이게 뭐 오늘 바로 그런 게 아니고 며칠째 이렇게 수온 상승이 됐고 이제 산란 시즌이랑 맞물려서 입질이 들어오면 초점력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은 했었는데요. 제 예상이 맞아 떨어진 건지 아직 해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는데 몇 번의 입질이 지금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큰 씨알의 붕은 나오진 않았지만 씨알이 지금 변동이 좀 심합니다. 턱걸이급 뭐 37, 34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더 큰 씨알은 아마 새벽녘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초저녁은 뭐 마릿수가 됐든 지금 연속적인 입질이 들어오니까 집중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전에 폭발적인 입질이 이어지며 마릿수 조과를 올리고 있는데 조금 더 씨알 좋은 녀석이 입질에 죽일 기대하며 낚시를 계속 이어갑니다. 13번.
우측 이륙대에서 한 33, 4 되는 거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붕어가 나오긴 하는데요. 바닥 상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뭐 깔끔한 입질은 지금 안 나오고요. 뭐 깔짝깔짝 되다가 옆으로 끈대거나 뭐 총알처럼 올린다거나 그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는 이제 완전히 넘어간 상태고요. 해가 완전히 넘어가면서 한 5시, 6시 전후에서 들어왔던 입질은 조금 소강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해가 완전히 넘어가니까 찌보기는 좀 편해져서 낚시하기는 좀 편한 것 같네요. 근데 아무래도 바닥 상태 몇 번 말씀드리지만 바닥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조금만 집중력이 흐트러져도 좀 챔질 타이밍을 놓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최대한 좀 집중을 해서 마리수 낚시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삿대에서 허리급 한 34 정도 한 마리 나와주네요. 지금 초저녁에 좀 활발한 입질이 있었는데 9시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소강 상태였는데 지금 10시가 다 되는 시간에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시즌이 산란 시즌이라 뭐 초저녁 그 활발했던 입질이 아니어도 밤낚시 꾸준히 진행을 하면 뚜문뚜문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건너편 그 버드나무 쪽에서는 간간이 그 붕어들이 비비는 모습이 목격이 되고요. 아직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비비는 것 같지는 않고요. 몇 마리 정도. 앞으로 다만 며칠 동안은 본격적인 산란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나름 좀 호주항이 예상이 됩니다. 밤 10시에 올린 붕어를 뒤로하고 더 이상의 입질은 보지 못한 채 날이 밝아옵니다. 아침에는 단 한 번의 입질이라도 씨알 좋은 녀석이 물어주길 기대해봅니다. 네, 지금 시간 6시쯤 됐고요. 10몇 시간 이후로 본격적인 산란이 붙는 바람에 10몇 시간 때는 지금 입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제 낚시 시작하면서 초저녁에 붙었던 그 입질 빈도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심야나 아침 시간에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뭐 심야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고요. 지금 날이 완전히 밝았으니까 한 2시간 정도 아직 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마리수는 손맛을 좀 봤으니까 이제 단 뭐 한 번의 입질이라도 좀 큰 사이즈 붕어 기대해 보면서 남아있는 시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기대를 갖고 아침 낚시를 계속해 보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아침에는 아무런 입질을 받지 못하고 마칠 시간에 다다릅니다. 햇살이 바짝 올라와서
아침 낚시를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뭐 이렇다 할 입질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뭐 지금 여건상 지저분한 바닥, 뭐 부유물, 그리고 또 이제 산란까지 겹치면서 어제 초저녁에는 그래도 채색 좀 붕어 몇 마리 만나볼 수 있어서 좀 기대가 컸었는데요. 심야 시간 이후로는 아침까지 입질을 받지 못했습니다. 뭐 산란 직전에 그래도 어떻게 운 좋게 들어와서 그래도 마리수 붕어 만난 거 뭐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마무리 짓고요. 그리고 하나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요사이 뭐 야간에 출주하시는 분들이 안전사고가 좀 생겨서 안타까운 소식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밤낮으로 일교차도 심하니까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늘 안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